너무 맛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쇽입니다. 네, 오늘 저는 간편식 신제품을 들고 왔어요. 네, 파리바게트 요즘 간편식 라인업 장난 없죠? 이번에 제가 가져온 제품은 아시아 퀴진 3종 그리고 디저트류로 애플파이 한 종에서 총 4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제가 맛있게 먹고 여러분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정통 짜장면입니다. 네, 이 제품은 이 옆에 이 앞에 종이 슬리브를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6-7분만 돌리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용량은 한 375g 정도 되고요. 가격은 4,900원이라는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매콤달콤 바삭 치킨입니다. 네, 이제 집에서 되게 간편하게 에어프라이기만 있으면 이제 치킨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네,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냉동 치킨 이렇게 소용량으로 한 봉 들어있고 그리고 닭강정 소스까지 이렇게 딱 1인용으로 즐기기 좋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제품은 정통 깐풍기입니다. 되게 매콤해 보이는 이 이미지가 되게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앞에 바삭 치킨과 내용물 이렇게 닭은 동일한데 이렇게 소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동일하게 300g에 5,900원인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달콤바삭 애플파이입니다. 네, 이 제품은 에어프라이기에 17분에서 19분만 돌리면 되는 또 간편한 디저트류 베이커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냉동 반죽으로 된 애플파이가 들어있고 7개가 들어있네요. 짜잔! 네, 여러분, 아시아 퀴진 3종을 세팅했습니다. 네, 이 치킨류는 에어프라이기에 한 15분 정도 돌렸고요. 그 해동 상태나 에어프라이기 상태에 따라서 좀 시간은 좀 자율적으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통 짜장면은 전자레인지에 7분 정도 돌렸습니다. 면이 되게 굵고 엄청 쫄깃한 듯 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맛있다. 그리고 안에 막 이렇게 양파랑 고기도 되게 가득가득 들어있는 단무지를 준비했어요. 이걸 누가 간편식이라고 알겠어요. 너무 진짜 저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먹는 거와도 견주어도 정말 절대 지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치킨을 먹어볼게요. 네, 먼저 정통 깐풍기 먼저. 그리고 매콤달콤 바삭 치킨. 이게 색깔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맛에선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정통 깐풍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냄새부터가 조금 새콤한 향이 나요. 그래서 좀 새콤한 듯한 향이 들어가면서 매콤하게 끝나는, 그래서 좀 깔끔한 맛이에요. 그리고 이 매콤달콤 바삭 그 치킨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닭강정 맛 아시죠? 그 맛 그대로 잘 구현했네요. 매콤달콤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깐풍기는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합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 퀴진 3종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잠시 조금 기름진 걸 먹었을 때 이제 뒤에 후식으로 조금 이렇게 상큼한 걸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콤바삭 애플파이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에어프라이기에 한 저 17분 정도 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애플파이가 됐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뜨겁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뜨겁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안에 그 애플파이의 그 과육과 그 시나몬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커피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우유랑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시아 퀴진 3종과 그리고 애플파이까지 해서 총 4종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어요. 여러분들께 맛 표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짜장면은 정말 면발이 부드럽고 쫄깃한, 정말 달달한. 그래서 이게 사실 전자레인지만으로도 그냥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으로도 너무 편리하고 너무 맛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통 깐풍기와 이 매콤 달콤 바삭 치킨 같은 경우에는 딱 그 1인 혼술로 딱 즐기기 좋은, 그래서 딱 맥주 한 잔 두고 이렇게 살짝 에어프라이 돌려서 그냥 간단하게 야식으로 먹기 너무 좋은. 거기다가 또 이게 짜장면이랑 요거 치킨이랑 반반하면 약간 그 중식에서 먹는 좀 탕짜면 같이 또 활용을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파이는 이 시나몬 향을 좋아하시고 애플파이 약간 원픽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호불호 없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중식 맛집은 파리바게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짜장면, 이 뭐 깐풍기 이런 거 생각날 때 중식 집 번호를 누를 게 아니라 이제 파리바게뜨 매장을 가야 될 판이에요.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 간편식 4종은 근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